오늘은 후궁 이야기 다섯 번째로 임금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두 여인 정조의 의빈 성 씨와 수빈 박씨 이야기입니다. 승을 두 번이나 거절한 당찬성 후궁과 행복한 여생을 보낸 해피엔딩의 후궁 이야기입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 드라마의 모델인 정조의 후궁 의빈 성 씨는 정조의 첫사랑인데 성품이 아주 착했다고 합니다. 정조가 왕 세손 시절 승을 내리려 하자 울면서 세손빈이 아직 아이가 없는데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조 즉위 후 아들을 낳아서 소용이 되었다가 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옹주도 나왔는데 1년도 안 되어 죽자 성씨를 위로하고자 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서 세자궁을 지어줬을 정도입니다. 왕비 소생이 아닌 후궁 소생을 22개월 만에 세자로 책봉했다는 건 그만큼 의빈 성씨를 사랑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정조가 의빈에게 내린 사상을 질투했는지 문효세자는 4살에 죽고 의빈 성씨도 몇달후 만삭의 몸으로 33살에 죽었습니다. 의빈이 아파지자 손수 약 달이는 것을 검사할 정도였고 의빈이 죽자 제문도 지었습니다. 정조가 쓴글한 편을 읽어봅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에 슬퍼하여 밤에 술잔을 들었다. 내가 죽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구나. 나는 글로 너한테 보낸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끝없이 오랜 세월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걱정과 근심이 많다. 일국의 국왕이 후궁에게 이토록 절절하게 쓴 글을 보면 의빈 성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지요? 또 정조가 의빈 성씨 성품을 말하면서 덕이 높고 겸손하며 맑고 총명하며 지혜롭고 글도 잘 쓴다고 아주 극찬하였답니다. 의빈묘는 원래 효창원에 문효세자와 함께 잘 꾸며져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서삼릉 규인묘에 강제로 이장되었습니다. 살아생전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죽은 후 묘지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이한이 있겠습니까? 행복한 여생을 보낸 해피엔딩 주인공 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 이야기입니다. 의빈이 죽자 비록 쇠락했지만 명문가 집안인 반남 박씨 딸로 간택을 통해서 18세에 정식 후궁으로 입궁하였습니다. 정조가 14년을 살면서 숙손 옹주와 순조를 낳았습니다. 성품이 겸손하고 온화해서 윗전의 신임도 받았고 정조의 총애도 받았습니다. 수빈의 처소인 지포컨 옆 영춘원을 정조가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자식이 단명하지 않아 원조 총론 아픔을 겪지 않았고 살아생전 자식이 왕이 된 것을 본 유일한 후궁이었으니 왕의 사친이어서 왕 대비 못지않은 복을 누렸지만 내명 모서열이 가장 낮아 겸약하고 청빈하게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52세로 죽었는데 순조가 왕비에 따르는 장례로 치렀습니다. 수빈 박씨의 묘는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으며 휴경원으로 비공개입니다. 1822년 수빈 박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 창경궁 도총부 안에 신주를 모시고 현사궁이라 하였습니다. 1908년 육상궁으로 옮기고 정조 선황제의 후궁이자 순조 숙황제의 사친임으로 특별히 수비로 추봉됩니다. 수음은 수 또는 유로 발음되어 요비 박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의 신도빈인데 정조가 쓴 글입니다.